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업 세무 중 세무조사 적출 케이스 및 예방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맹비, 교육비를 면제한 케이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세무조사 시 처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가맹비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액을 접대비로 반영하고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법인세로 과세합니다. 교육비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해당 교육비를 접대비로 반영하여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법인세로 과세합니다. 위 사례에 대한 예방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비의 경우 일반 가맹점과 동일하게 가맹비 수령 후 매출로 인식하고 가맹 계약서상 1인이 2개 이상의 가맹점을 개설하거나 타인 소개 시 할인 규정을 반영하여 모든 가맹점주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교육비의 경우 가맹비와 동일하게 가맹 계약서상 2개 이상 개설 시 2차 가맹점부터는 교육비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 인테리어 등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장려금과 관련된 케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세무조사 시 처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장려금이 인테리어 업체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장려금으로 영업의 수익을 처리했다고 하면은 적절한 세무처리를 하였으므로 추가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려금을 대표자 등 특수관계자가 수령하였을 경우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및 횡령,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테리어 등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장려금을 수령할 시 최초 MOU 계약 시 이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 후 프랜차이즈 본사에 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반드시 영업의 수익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 등 특수관계자의 통장으로 된 차명계좌 등의 사용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업의 세무조사 시 발생하는 실제 케이스 및 예방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사 시 적출되는 건이 증가할수록 세부담과 가산세가 증가되니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